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 보고 계시는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좀 디스플레이 섹터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뭐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지금 디스플레이 관련된 쪽에서도 상당히 힘을 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특히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금 이제 전략기술 연구개발 쪽 관련돼서 2027년까지 5년간 25조 원을 좀 투자를 해서 초격차 기술과 지금 지식 계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. 결국 이제 신기술로는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디스플레이, 그다음에 원자력 같은 제가 볼 때는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어떤 제가 볼 때 섹터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. 최근에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약간의 좀 침체가 있었습니다만 정부의 좀 강력한 의지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은 업체들 같은 경우도 좀 화답하는 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. 특히 디스플레이 업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특히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, LG 디스플레이를 좀 중심으로 해서 OLED에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특히 이제 6세대 OLED를 좀 대체할 지금 8.7세대 OLED 투자를 좀 계획 중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. 크게 뭐 두 가지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일단 첫 번째로 전장용 OLED 디스플레이가 좀 빠르게 좀 성장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전장용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차량에 내 외부에 위치를 해서 뭐 운전자라든지 동승자의 편의성을 좀 어떻게 보면 올려주는 디스플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보게 되면 뭐 인포테인먼트 관련돼서 좀 상당히 빠르게 기술이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지금 OLED 지금 전장용 관련된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2020년에 지금 5,600만 달러였는데 지금 2027년에는 뭐 12억 달러까지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올라가는 부분들 연평균 54%의 지금 고성장이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휴대폰뿐만 아니라 뭐 태블릿, 그다음에 이제 노트북으로 좀 IT 쪽에서도 보면 활용 범위가 좀 넓어진다는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요. 결국 그 중심에는 좀 애플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애플과 관련돼서는 뭐 삼성 디스플레이 좀 얘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볼 때는 2분기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다음 달이죠. 다음 달부터 좀 장비를 좀 발주를 하면서 2024년에서 2025년에 라인 증설을 좀 계획 중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,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지금 8.7세대 신규 라인 투자를 좀 계획 중이라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, 결국은 그 중심엔 애플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특히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4 버전이 나왔는데, 최근에 애플 14 관련돼서 지금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에 지금 OLED 패널을 추가로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뭐 기존에 어떻게 보면 지금 거래처를 좀 바꾸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좀 얘기가 있습니다. 정확한 어떤 뭐 원인은 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제품에 대한 어떤 규격이라든지 좀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고 뭐 이러한 측면에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이미 지금 아이폰 14에 지금 OLED를 공급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네. 하반기에 나오는 아이폰 15에도 OLED를 공급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삼성 디스플레이 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 애플 향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OLED 공급에 대한 부분을 좀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그런 측면에서 뭐 지난 이번 주에는 반도체, 이번 주에는 좀 디스플레이 섹터를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번 주에 좀 디스플레이 쪽이 움직일 것이다라는 전망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종목은 어떤 거 보고 계십니까? 일단 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아닐까 좀 싶습니다. 바로 이녹스 첨단 소재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. 사실 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상당히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올해 좀 1분기를 좀 저점으로 찍고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 좀 나온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1분기 지금 제가 볼 때 실적에 관련돼서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. 매출액 같은 경우는 1분기 지금 844억 정도, 영업이익은 59억 정도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을 좀 저점으로 해서 가동률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 더 모멘텀이 많다 뭐 이런 측면 그래서 지금 조금씩 모아가야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상반기 영업이익 자체가 220억, 그다음에 지금 하반기 영업이익 자체가 503억 정도가 된다는 점, 결국 하반기에 모멘텀이 좀 집중됐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그 중심에는 좀 애플이 향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하반기에는 뭐 성수기에 대한 효과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폴더블폰 스마트폰, 여기에 또 이제 아이폰에 어떤 신규 휴대폰 관련된 어떤 모멘텀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하반기의 실적이 좀 상반기보다는 좀 아웃퍼폼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
그리고 또 주주총회에서 좀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요. 일단은 뭐 이 OLED 관련된 쪽 사업도 합니다만 지금 2차 전지 소재 관련돼서도 아마 좀 사업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결국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제 OLED 관련된 쪽만 아니라 2차 전지 쪽에 대한 소재도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좀 파이프라인이 좀 더 늘어나는 좀 그러한 효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 전체적으로 지금 영업이익 848억 정도가 예상이 되면서 전년 대비해서 확실히 좀 실적이 턴어라운드하는 좀 그러한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 좀 매매 밴드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시초가에 매수하는 걸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42,000원, 그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는 35,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도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